이제 보면 56페이지야? 네. 볼까요? 페이지 56. 9번. 함수 최고차 이게 2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요. 여기 캐시한다는 얘기죠. x 세제곱도 점점점점 이렇게. 근데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x3이 0이래요. 그러면 x-3이라는 인수를 갖겠죠? 나에게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3에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때의 fx의 그때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저번에 비슷한 문제 풀지 않았니? 선생님이 프린트해서 나 혼자 풀었니? 자, 여기서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fx를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x-3이라는 애가 있고 이렇게. 근데 여기 했을까요? 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괜찮죠? 3차니까 최고차이 2가 1이고 x에다 3 넣었을 때 0이면 인수를 x-3이라는 걸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치?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gx라는 녀석을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3으로 잡았어요. 아니지. fx라고 잡았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죠. x. 그냥 써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에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잡죠.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얘가 모든 실수 x에서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렇게.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맞아요? 이해했어요? 그럼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아, 그럼 아, 이거 풀 것 같아요. gx가 x 플러스 3의 제곱이고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합니다. 저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생각을 어떻게 해낼까요? 라는 건데 보세요. 여기 얘가 있죠.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g라는 애는 g가 마이너스 3일 때 0이고 g가 3일 때 0이어야 돼요. 맞죠? 그럼 그래프를 따졌을 때 일단 gx라는 이 녀석은 4차다라는 건 확인이 되시죠? 맞아요?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기가 3이에요. 그럼 내려갔다가 올라가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지나가던가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지나갈 수 있긴 하지만 중간에 뭐가 있다면.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밑으로 내려오는 애들이 자꾸 생겨요. 이렇게. 이해? 되나? 무슨 얘기인지? 그럼 무슨 얘기죠? 아, 3일 때 0인데 그때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에서 뭐야? 아,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일 때 3일 때보다 극소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돼요? 그러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생각을 해야 되죠? 네, 마이너스 3, 3에서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식으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미분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최소값 구하면 되니까. 극소라는 판명이 확실하게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되면 당연히 gx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뭐라고 해? 네. x 플러스 3의 제곱,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죠. 4차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쵸? 그럼 fx가 뭐가 돼요?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극대극소는 뭐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결국에는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수출을 하면서 제일 많이 겪게 되는 일인데 그래프상으로 이해가 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래프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아, 녹아서 계속 풀어야 돼요. 풀고 이렇게도 해보고 케마케를 다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하기 싫으면 그래프를 많이 그려볼 수밖에 없어요. 또 2-2
65페이지 맞아요? 네. 지울까? 페이지 65에요. 2-2. 이거 선생님이 저번에 우리 미분할 때 내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어렵게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세요. 좌표평면에서 최고차이계수의 1차함수 fx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fx가 3차 이렇게 시작하는 3차 그 다음에 gx는 원점을 지한다고 했으니까 뭐 mx 정도 되겠죠. 이런 형태 기울기가 결정되는 직선 그쵸? 근데 가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fx는 x는 0에서 여기까지 27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맨 끝에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건 f'0이 0이다와 그 다음에 f0이 27이다 라는 얘기를 갖고 있는 얘기니까 근데 뭐 저걸 쓸지 안 쓸지 나도 잘 몰라요. 일단은 이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조건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건 나를 볼까요? 나에 보면 얘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fx 빼기 gx를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걸 절대값을 했을 때 얘가 x는 마이너스 3에서만 이 만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만 미분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걸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자 뭐라고 했냐면 두 점에서 만납니다. y는 fx랑 y는 g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교점 두 개. 이런 얘기죠. 자, 이 문제 어떻게 풀까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우선 이 생각을 하면 할 수 있죠. 보세요. 3차랑 1차예요.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건 fx는 gx라는 걸 풀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두 실근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에 의해서 그건 이해되시죠? 3차랑 직선이에요. 근데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가 결점이라는 얘기, 접점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그쵸? 그리고 g도 0,0을 지나요. 아, 0,0이. 원점은, 교점은 아니네. 여기 0,27일 테니까. 되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 가장 중요한다는 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죠. 그래서 저걸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여기서 어차피 두 분이니까 hx라고 해서 얘를 잡을 거예요. 얘가 fx 빼기 gx라고. 이걸 잡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두 근을 우리가 알파랑 베타라고 하죠. 이렇게. 뭐 잡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 근데 얘가 3차다라는 건 알죠? 그러니까 이 두 근이 없으면 안 되지. hx는 0의 두 근. 알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건 기억하시면 돼요. 아, hx는 x-α의 제곱에 x-β거나 또는 x-α의 x-β의 제곱이구나. 이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왜요? fx는 어차피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고 얘는 1차예요. 빼봤자 최고차항의 계수는 1일 거고 두 근의 이거란 얘기는 예, 이렇게밖에 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려볼게요. hx를 그냥 이렇게요. 얘가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 잡은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니면 또 하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되세요?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뭘 주시면 될까요? 둘 다 해봐요. 절대값은. 절대값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용이만 불가능. 그거지 베타. 베타만 미음 불가능. 여기도 해볼까? 여기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오다가 여기 위에 어차피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알파 불가능. 여기 아니야. 근데 저게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3. 그죠? 근데 저기서 우리가 뭘 하나 찾아내야 돼요. 뭘요? 0에서 그 값이 27이다 라는 거. 0에서의 그 값이 27이다. F0이 27이다 라는 거죠. 근데 어차피 G, H에다가 0을 넣으면 얘가 F0 빼기 G0인데 G0이 0이란 말이에요. 얘도 27이에요. 됐어요? 그럼 원래 그래프가 0일 때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위에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어도 되나요? 아니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어도 되나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잠깐만. 둘 다 가능하네. 0이니까 올라가고 0이니까 올라가고 오, 마이너스 3에서 뭐 0에서 극대값이 27이라 오른쪽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근데 미분했잖아요. 이건 지금 hx예요. m값이 27보다 작은 거 어떡하라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 gx라고 했는데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안 되는구나. 이 비자라는 게 어? 될 수도 있잖아. 마이너스 가능하나요? 미분하면 m. m이 양수냐 음수냐 얘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뭘 놓치고 있냐는 얘기지. 이미 결정이 난 건데 내가 잘못 풀었네. 둘 다 이렇게 했나?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야? 결정이 두 개인 건 풀었고 hx의 그래프 풀었고 fx-gx에서 그냥 놓고 풀어야 되나? 다 놓고 fx를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에 플러스 bx를 여기 쓸까요? 여기 27이라고 그리고 gx를 mx라고 합시다. 그러면 hx라는 녀석이 fx-gx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x제곱 플러스 ax제곱에 플러스 b-m의 x 이렇게 되거든요. 27. 근데 이게 h'을 했을 때 0이 된다라는 거니까 f'이 0이니까 b가 없죠. 여기가 없죠.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서 f'이 x를 넣으면 3의 x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 여기다가 0을 넣으면 b가 나온 거거든요. b가 0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없죠. 이렇게 결정되겠죠. 근데 저게 미분에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어야 돼요. 0일 때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m이 음수냐 양수냐 때문에 원래 결정이 되는 건데요. m이 지금 음수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3차기 때문에. 뭘 내가 잘못한 거냐? 마이너스 3에서 본 미분 불가능. 둘 다 맞고. 0, x는 0일 때 그때 값 아니에요? 27. 왜죠? 왜 x가 0일 때 그때 값이죠? hx인데? 아, 그 조건이. 문제에 있어요. 그때 값이. 아니. 지금 선생님은 hx에게 불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써먹긴 할 건데 그렇다고 이 hx도 x가 0일 때 극대를 갖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긴 미분에서 0을 넣었을 때 0이에요. 근데 h'에다가 x에다가 미분에서 0을 넣으면 얘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m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그래프는 선생님이 지금 이 그래프는 둘 다 이걸 그린 거예요. 절대값 hx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죠? 아닌가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hx를 fx 빼기 gx를 결정을 했고 두 분을 알파벳으로 잡았기 때문에 hx가 이렇게 두 개를 그려지고 한 케이스 그리고 여기를 알파로 잡은 거고 여기를 베타로 잡아서 그림을 그려보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는 건 접근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가 저번에 이걸 풀었는데 왜 자꾸 꼬이고 있지 또? 왜 그럴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fx는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걱정하는 건 n은 양수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결정을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n이 음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0일 때 기울기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판단이 안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프라임을 넣으면 0을 넣으면 27은 똑같고 0일 때가 27인데 그때가 내려가냐 올라가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것 되게 저번에 되게 많이 썼거든요. gx가 원점을 지나는 gx와 gx가 g0이 0이구나. 빼먹었지? 무얼 하나 지금 빼먹었어요. 안 썼어.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건 써먹었고 HX를 두 개 중에 하나는 맞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뭐가 안 되거든요. 그걸 지금 못 찾고 있는데 내가 지금 HX 플라임 0일 때가 마이너스 M 근데 M이 음수일 수도 있고 아 오케이 찾았어요. 본인들의 말이 맞긴 한데 그거를 그림으로 사용했었어야 되네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 아니 잠깐만. 문제가 잘못됐나? 따로 싶고 얘가 걸리죠. 안 걸리면 답이 나오는데 왜 제가 자꾸 걸릴까요? 그때가 0일 때 다 해야 된다는 얘기네? 에이 진짜요? 케바케를 다 해도 아닌데 케바케 다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3차 그래프가 이게 y는 fx라고 하죠. 지금 선생님이 저부터 계산하셨던 방법이 이 주변이잖아요. 이렇게 지나갈 거냐. 여기가 x가 알파야. 여기가 x가 베타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하나는 밑으로 지나갈 거잖아요. 이렇게. 선생님 생각이 이상하면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여기는 여기가 x가 알파야. 여기가 x가 베타야. 이런 상황이죠. 근데 그래프를 따졌을 때 그럼 이 상황이면 이 위의 상황이면 hx가 이렇게 되는 거죠. x-α의 제곱에 x-β 형태가 되는 거고 이 밑의 상황이면 hx가 x-α의 x-β의 제곱인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두 그래프를 나타냈을 때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다고 한다면 극대일 때가 여기잖아요. 맞죠? 그냥 fx 그래프 맞아요? 거기서의 기울기가 여기 거기 27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진 상황에서 여기가 27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원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극대는 여기죠? 맞아요?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선생님이 hx라는 걸 어떻게 잡았냐면 fx-gx로 잡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알파일 때가 뭐란 얘기예요? 응? 여기는 알파가 안 걸려져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여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베타잖아요. 그쵸? 근데 요 위에 그래프, 요 흰색일 때의 요 그래프일 때는 여기가 뭘까요? hx가 극대일까요? 극수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극대죠.
포인트 여기 되잖아, 이렇게. 내가 보여줄게. 얘가, 얘가 1번. 기억. 이렇게. 얘가 기억이에요. 기억의 상황이에요. ACX 기억. 요거, 요 상황. 요게 니은. 미안해. 너무 멀리 있어서 헷갈리게. 요게 니은 상황이라고. 요렇게. 됐죠? 그럼 여기가 그때잖아요. 그때잖아요. 그때. 그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 그때보다 이쪽이 더 작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내가 왜 헷갈리냐면 지금 이 그래프 때문에 하나 이 한 그래프 때문에 그런 거지.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하냐.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알파. 또는 내가 왜 이게 헷갈렸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야. 그래도 이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긴 하거든. 그러니까 그 미분 불가점의 마상이고 그때가 0이라서 하나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분 불가점이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면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집어넣으면
하나씩. 오. 이렇게 넣어요. 여기다가 0을 넣으시면 9. 마이너스 18. 플러스 M이요. 이렇게 되겠죠? 맞죠? 네. 그래서 M이 9. 그러면 이렇게 X가 결정이, 와, 계산이 들어오는데? 되겠네요. 이거를 미분해서 극대극수도 찾으시면 됩니다. 에이, 계산도 어려운데? 좀 간단하게 하는 거 없어? 마지막도 이렇게 들어와야 돼? 없나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게 교점, fx랑 gx의 두실근을 갖는다라는 거에서 3차와 1차가 두실을 가지면 하나는 무조건 접해야 된다는 사실. 그럼 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고, 그래프 그려놓으신 다음에 절대값 위로 올려서 미분 불가능한 점 찾으시고, 그 중에 이제 케바케로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어디가 마이너스 3인지 찾으시면 문제가 풀리는데. 문제가 풀려도 계산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밖에 못 풀어? 더 좋은 거 없어? 나 안 풀었니? 주어진 조건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없어요. 그냥 계산해서 미분해서 0대를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급수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와우. 더 좋은 방법 없어? 쓸 사람 없니? 자, 저렇게 풀어야 돼? 뭐가 다르? 다음 질문. 이거 두 개 조심하세요. 선생님 헷갈렸어요. 항상 이것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이거 지울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범위가 나오네. A 플러스 A 플러스 B가
치즈가 크다 뭐 이 정도는 나오는데 쓸모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게 살짝 들긴 하네요. 자, 네, F플라이 믹스가 0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질문을 갖는다 라고 돼 있어요. 3차예요. 그러면 일단 얘가 F0은 0이거든요. 이렇게 원점을 지나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놓으면 X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형태를 갖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만약에 그냥 원점을 지나가는 애면 상관이 없는데 뭐 이건 무슨 얘기예요? 기억은 극대 극소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0일 때 0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문제는 이거예요. 0일 때 0, 0을 지나요.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했단 말이야. 마이너스 1일 때. 그쵸? 그리고 1일 때는 7보다 크대요. 7. 여기서. 근데 여기 지나가는 건 아니에요. 맞죠? 이해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범위를 푸는 것 같은데 A가 뭐보다 크다, B가 뭐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프 해결이 안 되네요. 됐거라는데 자, F 플라임 X를 하면 3의 x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고요. 여기서 판별식을 한번 해볼까요? 4분의 1을 하면 a제곱에 마이너스 3b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저걸로 뭐가 해결이 되진 않아요. 나에서요. 이걸 한번 생각해볼까요? 음수인데만 찾으면 되는데 내려간다라는 것만 찾으면 되는데 B가 음수야? 순대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플라이믹스가 0보다 크다는 얘기고 존재를 확인하는데 7 원점 P가 안 잡히네요. 이걸 써볼게요. A-B는 그러면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6보다 크네요. 그러면 A가 B보다 크니까 필요했었다고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B가 3보다 크고 A가 B보다 크니까 A가 B보다 큰 데다가 A가 3보다 크니까 잠깐만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네.
꼭지점을 찾은 거예요. 여기 좌표가 b 3분의 a 콤마 b 마이너스 3분의 a 제곱인데 얘가 어차피 양수였으면 이렇게 됐으면 제가 양수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죠? 근데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지나갈 거냐. 이렇게 지나가면 무슨 일이 되는 거죠? 네. 여기가 음수가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지. 우리가 그리는 게 y 대 f 플라인이었던 그래프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 안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무조건 다 양수겠죠. 그럼 이제 우리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f 플라인에다가 1만 넣으면 돼요. f 플라인 1을 넣었어요. 그러면 3 플러스 2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3 플러스 a라고 쓰고 a 플러스 b라고 쓰면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렇죠? a가 3보다 크고 a 플러스 b는 6보다 크니까요. 돼요? 그럼 이것도 맞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어렵게 풀고 있네. 처음에 그래프를 풀었을 때는 선생님 내가 계산치 못했어? 아 그게 아 이거 풀었구나. 마이크 그러네요. 어 얘기해도 돼? 아니야 방금 들어왔어. 내가 잘못 풀었어. 완전 제곱 잘했어. 여기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가 대칭축이 x가 마이너스 3분의 a인데 여기 마이너스 1로 작죠, 그러면. 그죠? 잘못 풀었어요. 다시 설명.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a라는 대칭축이 생길 거고 요 값은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a, 콤마 b 마이너스 3분의 a 제곱이 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냐 아니면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이냐 라는 걸 확인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는 왠지 계산해보고 싶다 했다. F의 F'은 마이너스 1만 계속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돼요. 그럼 요거를 3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하면 얘가 음수가 되죠. 왜냐면 A가 B보다 크고 3 마이너스 A는 음수니까요. 그럼 틀렸네. 그럼 요게 맞는 거죠, 지금 상황이. 요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이렇게. 요게 맞는 거 틀린 거죠. 그래서 안 되네. 되셨죠? 디귿 갈까요? 자, 방정식 fx 빼기 f 플라임 x에다가 k군요. k의 x에다가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일 때 2가 되도록 하는 K는 4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F2X는 GX라는 교점을 찾을 때마다 둘이 같다고 풀었었잖아요. 이번엔 반대로 얘를 이렇게 주세요. F2X는 하고 F 플라임 K의 X라고 잡고요. 여기 둘 나눠요. 여기는 원래 Y는 F2X의 그래프가 있었고 여기는 Y는 F 플라임 K의 X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저 두 그래프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이건 뭘까요? 이건 그냥 그래프예요. 이건 그냥 그래프인데 이게 뭘까요? 이게 뭘 것 같아요? 뭘까요?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이거예요. 그 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저게 3차인데 원점을 지나가는 그래프면 대충 그려볼까요?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음수가 되는 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0보다 큰 데가 항상 0보다 크나 낮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내려갔다 올라가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충 그릴게요. 그러니까 원점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칠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그은 적선의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다시 얘가 0,0에서 y는 f(x)의 그 접선이라는 얘기죠. 그럼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예를 들자면 원점일 때 그 기준을 하잖아. 이런 거?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고 칠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교점이 두 개를 여기서 그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 있죠. 되게 힘들네. 잠깐만요. 좀 더 확실한 그림이 없니?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저기가 뭐 이렇게 이런 건 이런 건 괜찮아요.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미국에서 영이 이렇게 내가 선생님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원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이거잖아요. 이렇게 그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아니면 그럼 여기 교점 두 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K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 점에서의 미분이니까. 아니면 이렇게도 가능해요. 이렇게 이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면 그럼 여기가 K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세요? 무슨 얘기인가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봐봐. 여기 이렇게 보면 접선이 두 개지. 원점 지나가는 직선. 그치? 근데 여기가 K가 되잖아. 왜냐면 그 거기서의 기울기, 이 그래프에서 거기서의 기울기를 가지고 원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K.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면 여기가 K, K가 0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제 설명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원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풀어요? 집어넣어야 되나요? 너무 더러운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기울기가 계산이 되고 내가 이거 품격이 남되면 이게 자꾸 안 풀릴까요? 3보다 크고 극대음수가 존재하는 건 확실하고요. 원점에서 그 마이너스 1보다 클 것이고 극대음수 kx 미분에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fx가요 여기처럼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상황이고요. 미분은 해요. x 그냥 3의 x 제곱에 주어진 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범위밖에 안,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범위 내에서 극대음수가 존재한다라는 것도 알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사이에서의 미분이 음수가 되는 적이 있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접선의 방정식 구해요. 적방을 한번 구해보죠. X가 K일 때 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방법이 이거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되죠. Y-K3제곱 플러스 AK제곱 플러스 BK 3K제곱에 플러스 2AK 플러스 B에다가 X 마이너스 K 이렇게 결정이겠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뭘 하냐면 어디에 오나요? 왜요? 얘가 0을 지나가야 된다는데 원점을 그렇죠? 원래 한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K제곱 마이너스 BK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K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AK 제곱 마이너스 BK 이렇게 되죠. 지워질 건 지워지네요. 이렇게 BK 지워지고요.
얘가 1 넘어가서 2에 k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1이 넘어가서 플러스 a의 k의 제곱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0, 0이 지나갈 겁니다. 그럼 k제곱하고 2k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k가 될 수 있는 건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a. 두 개밖에 안 나오네요. 근데 좀 이상한데? 내 기억엔 이게 맞는데? 이거 지금 맞죠? 응. 지금 또 있어요. 그치. 이거 말고 두 개 더 있지. 네. 아, 그 뭐였지? 중근이요. 응? 아, 이렇게 접하는 거? 여기서처럼?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지? 이게 두 개가 나오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게 하나가 서로 다른 두 식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지울 데가 없어. 그래프가요, 일단 여기 두 개가 나오는데 뭐가 더 나오냐면요, 선생님 얘기하면 맞나요? k가 0일 때랑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렇게 결정되는 이 두 개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거 말고요. 어떻게 생각이지? 시계다가 집어넣어도 되나? 뭘까요? 선생님이 헷갈리는 게 넘어와서 마이너스 3k 제곱에 플러스 2ak의 x가 되고 그러니까 저 뒤에 게 그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게 있죠. 근데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설명하지?
나 뭘 잘못한 거야? 다시 풀어줄게. 그게 뭔가를 지금 빼먹은 것 같거든요. 이게 맞긴, 이 풀이가 맞긴 한데 선생님이 기억하기로 이 디귿이 맞거든요. 동그라미거든요. 지금 그게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풀어줄게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풀어줄게요. 맞거든? 여기까지 맞고 저기 또 완전 제곱식에서 맞는 거면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에 세제곱이면 하나고 환장하겠네? 뭐가 왜 엄청 안 풀리지? 잠깐 쉬어. 틀린 건 아닌데 마지막에 마무리가 안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fx-f'kx는 0이 이렇게 접근을 해도 맞는데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이렇게 풀게요. 그러니까 그대로 뒤에 집어넣어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이쪽에서 넘겨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괜히 두 개라는 건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는 1번은 x 제곱하고 이렇게 해서 0 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하나는 x하고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0 되는 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4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이것도 맞긴 한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잘못된 거냐면 여기다가 0을 넣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해서 묶었을 때 여기 k가 제곱이 나오잖아요. k가 0인 케이스 두 개가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K가 0인 케이스 두 가지가 나와요. 무슨 얘기인가 봐요? 자, 여기서 계산을 했을 때 X제곱이면 여기다가 X에다 0 넣으면 0이라는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0이라는 얘기죠. 이게 마이너스 3K제곱에 마이너스 2AK가 0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가 K가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A분의 3? 아니요, 마이너스 3분의 2A가 나오죠. 이 K, 이게 이렇게 이게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게. 여기서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x제곱 플러스 ax-3k제곱에 마이너스 2ak는 여기에서의 판별식을 하면 d를 하면 여기가 a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3k제곱에 아까 선생님이 풀었다 아니죠 4 곱해야 되죠? 12k제곱 플러스 8ak가 0이 되어요. 완전 제곱 중근이니까. 그래서 여기 인수분해를 하면 a 플러스 4k a 플러스 2k는 0이 나오는 케이스로 되는 거고, 따라서 k가 마이너스 4분의 a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케이스에서는 여기서 요거 하나랑 여기서 요거 하나가 나온 케이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 여기 빨간 거랑 노란 거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0, 얘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요 빨간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케이스. 근데 선생님이 이 그림을 선택한 이유는 예를 들은 거잖아요. 근데 이 방법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선생님.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0일 때가 접점이 되는 거예요. 0이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이렇게 살짝 0인데 여기 지나갈 때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 하나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앞에가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의 길이가 0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케이스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제곱이면, x가 0일 때, 0,0에서 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얘처럼, 빨간색처럼. 이렇게 되면 여기 그냥 지나가는 점인 거예요.
0일 때가.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어, 그런 개념이 들어간다는 얘기.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헷갈리죠? 예,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만 풀어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상황으로 이해하면 얘는 x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이 얘기는 여기서 접하는 거예요. 빨간색처럼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 뭐 이렇게 접하거나 이런 거야. 그리고 그 외에 실근이 하나 더 있는 거야. 두 개만 다는 거죠. 여기는 딴 데서 접하고 원점을 지나가는 거예요. 얘처럼 여기서 접하고 원점을 지나가는 거예요. 요 케이스는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서 전체 네 가지가 맞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어렵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답까지 안 나왔어. 아, 답만 기억하면 어떻게 해? 무슨 기억해야지. 답이 얘기를 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찍어줬대요. 어, 네. 여기 쓰지 않았어요? 네, 거기는 썼어요. 나중에 다시 보시고서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문제 풀이가 안 되는 날. 아까 내가 그 앞반에서 모의고사 보고 그 부담도서 나온 거가 메타에 나갔어요. 너무 많이 틀리셔가지고 한 프린트를 너무 많이 보아가지고 하나씩 나눠주는데 너무 어려워서. 다음 질문 합시다. 질문 몇 개 못 했는데 한 탄이 끝나버리다니. 정신 차려야 돼. 또 오늘 이따가 만약에요 그 이거 끝나면 수요일부터 할게요. 사무 사용 이따가 끝나고 봤던 많이 다음 시간에 받을게요. 다음 시간에 오늘 수영 나가야 돼요. 오늘 계속 수영 무조건 나가야 돼요. 요새 안 나가면 안 돼요. 질문 하세요. 어, 정신 차려야 돼. 다시 하고 2회 혹시 풀었어요? 그거 시그니처 안 풀었어요? 이따가 저 오염약화 줄 테니까 마킹해서 갖고 오시고요. 시그마 겁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야. 선생님이 시그니처 계속 보고 있는데 시그마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에 대해서 수혈 문제가 너무 많아서 수혈을 빨리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중간에 계속 막힐 거예요.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고 F0이 마이너스 20인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최고 차이 계수 1이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점점점 하다가 마이너스 20 이렇게. 뭐 이따가 뭐 채워줄 수도 있고요. 근데 실수 T에 대해서 Y는 T하고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만나는 요거의 교점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를 다른 수열로 하나, 아니 다른 함수로 하나 결정한 거죠. 걔를 GT라고 한대요. 이렇게. GT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T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T가 0보다 크면 하나 한 점에서 만나고 T가 마이너스 4일 때 또는 T가 0일 때 두 점에서 만나고 어? 그 질문 맞아? T가 0일 때 3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예, 두가 얼마냐? 라고 물었어요. 세진아 이거 저번에 우리 그 내신 대기할 때 푼 거 아니니? 기억이 안 나니? 네. 안 나신다고요? 네?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저요. 쓰다가 막혀서 지금. 내 기억엔 이거 그때 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이게 뭔 얘기죠? 3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근데 교점이 3개가 나온다는 건 얘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그죠? 근데 봐봐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프 그렸어요. 그죠? 근데 T를 잘랐어요. 근데 T를 자른 게 이 범위일 때는 하나래요. 그럼 이 경계선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여기 두 개 되는 경계선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경계선이 이렇게 막히는 거잖아요. 맞죠? 그 경계선이 몇 개냐면 두 개짜리잖아요. 이해 됐나요? 뭔 얘기인지? 그럼 그 사이를 지나가면 몇 개란 얘기예요? 세 개란 얘기죠. 그럼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y는 마이너스 4. 여기가 y는 0이라는 얘기죠. 이거 이해해요? 네. 그럼 끝났잖아요. 왜일까요? 근데 하다가 안 돼요. 아, 여기서부터 안 돼요? 좋아요. 그러면
F 플라임을 하면 자 여기가 뭐고 여기가 뭔지 찾으면 되겠네요. 맞죠? 여기랑 여기 찾으면 되겠죠. 극대가 뭐라고? 극대가 여기라고. 수가 마이너스 4고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때가 마이너스 20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4면 여기는 여기 요 사이에서는 안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 그대로 할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0일 때 아니지. 이게 아니지. 이게 x축이 아니지.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 이게 x축이잖아.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라는 얘기. 그런 얘기. 자, 그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왜냐면 얘가 y는 0이라며 x축이 적을 거 아니야. 돼요? 0 넣으면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때 어떻게 풀었더라? 되게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녹아들 말고 일단 해보죠. fx가 x3제곱 플러스 bx, ax 제곱에 플러스 bx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어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미분에서 일단 0 되면 마이너스 20초인건 확인했고요. 여기와 여기 고점의 개수가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죠. 잠깐만요. 마이너스 4. 그렇죠? 그래서 알파 베타, 여기를 알파, 여기 베타를 결정할까요? 그럼 미분에서 f 플라임 x는 이렇게 되겠죠. 3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 맞죠? 그래야지만 저기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f 알파가 얼마냐면 0이고요. f 베타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됐나요? 잠깐만. 그래서 들어게 보면 못 푸는구나. 들어오는 것밖에 없네요. 미분하면요, 얘가 뭐냐면 3의 x 제곱에 플러스 2의 ax 플러스 b거든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2이고요. 알파 베타가 3분의 b죠. 맞아요. 그 다음 이걸 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때 되게 좋은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다 녹아다 푸면? 그럼 f 알파가요, 알파 3제곱 a의 알파 제곱에 b 알파 마이너스 20이고요. 그 다음에 f 베타가 얘가 0이죠? 그 다음에 베타 3제곱 플러스 a의 베타 제곱에 플러스 b의 베타 마이너스 20을 했는데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더해서 알파 3제곱 플러스 베타 3제곱 A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B의 알파 플러스 베타 다 마이너스 36?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집어넣어서 풀었던 것 같거든요. 맞지? 이렇게 푸는 거 아닌데? 맞지 않나? 나 또 왜 헷갈리니? 맞아요. 이렇게 푸는 건데 어? 계산이 왜 답이 안 나오지? 지금 계산이 답이 안 나오는데?
사라지나요? 사라져요? 안 사라지는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제곱에 베타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서 마이너스 2의 알파 베타를 해서 얘가 27 9분의 4의 A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P 되죠. 근데 여기다가 A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9분의 4의 A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의 A, B 이렇게 돼요. 둘이 사라지죠? 그 다음에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B의 알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의 A, B가 되죠. 네? 문제 맞는데 왜 계산이 안 되지? 잠깐만요. 선생님 또 계산 잘못했어요? 더하면 빼는 거 같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플러스 넣고 그 얘네들이 지워지는데 그다음 계산하고 하나만 남아야 되는데 언제 아무것도 마이너스 4하고 0 맞는데 그러면 오타는 아니겠지? 잠깐만요. 내가 뭘 잘못 푼 거야 아니면 잘못 들은 거야? 답이 나와야 되지. 계수 결정을 했을 때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이러지? 저번에 이걸 풀었는데 안 나오네. 다시 볼게. 이게 아니지. 선생님 저번에 내가 기억하기 이걸로 풀었거든요. 안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맞는데요. 이거를 좀 바꿀게요. 이거를 말고요. 여기를 베타로 봅시다. 여기를 알파로 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fx를 이렇게 갈게. x-α의 제곱에 x-β의 형태로 갈게요. 이렇게. 미안해요. 다른 분들은 헷갈렸나봐요. 여기가 제곱이 접하는 거고 여기 만나는 점이거든요.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럼 미분해서 여기가 2의 x-α에 x-β가 되고 그다음 여기는 x-α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수분해를 하면 x-α로 묶고 여기가 2x-2β의 x-α 이렇게 넣어서 그래서 x-α 3x-α-2β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칭,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분에서 0되는 점을 찾으면 x가 알파일 때랑 또는 3분의 알파 플러스 2베타일 때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극소일 때가 3분의 알파 플러스 2베타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될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베타가 마이너스 20이다라는 게 하나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노가다는 맞긴 해요. F에다가 집어넣어요. 이렇게 3분의 알파 플러스 2베타 이렇게 여기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 극속값 마이너스 4가 나와요. 이걸 집어넣으면 여기다 드세요. 여기 전개해서 계산하지 말고. 와 그래도 어렵다. X 3분의 정사 알파를 빼기 때문에 2베타 마이너스 2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3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 형태로 이렇게 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여기서 2가 바깥으로 나오고요. 어차피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4는 3의 세제곱 밑에 맞죠? 그럼 여기 4가 나와요. 바깥으로. 네,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형태라고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잠시만요. 4가 나오고. 세제곱이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4가 없어지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3의 세제곱입니다.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0을 넣어서 마이너스 20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가 아니면 베타가 베타가 알파 플러스 3이거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다가 알파 플러스 3을 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0이 나오죠. 알파 세제곱 플러스 3 알파 마이너스 20이요.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X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분은 구하시면 되겠죠. 반문자가 되는 것 같아. 반문자는 이제 잘못되고 있어. 또? 1번에 1번이요. 1-2요. F A는 존재하지만 여기에 플라임이라는 건 극한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없다고 쳐야 돼요. 극한의 개념이니까. 그럼 얘도 0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내기는 g의 x가 x-a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게 됐어. 그래야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성까지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하나는 2의 x-a의 qx가 되고 하나는 x-a의 제곱에 q 플러스 x가 되니까 둘 다 0을 만들어서 옆에 누가 온지 상관없이 다 0만 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g에 0이고 g 프라임에도 0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서 두 녀석인데 h 플라임 4가 존재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요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아 fx가 3차인데 얘가 x-4의 제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선생님 지금 설명한 대로 이해되셨어요? 뭔 얘기인지? 아니 이렇게 다 풀어도 돼요. 저기다가 집어넣어도 돼요. 미분하는 데다가 넣어도 되는데 이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3차니까 여기에 원 알파라는 그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제일 구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결국에. 그쵸? 그럼 이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hx가 fx 곱하기 gx의 형태로 뛰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눠줘요. 보세요. x가 4가 아니면, 여기 어떻게 들어가냐면, 얘가 들어가는데 얘를 곱했으니까, x-4에 x-a가 돼요. 됐죠? 그 다음에 x가 4면요. 2를 곱하니까 2에 x-4의 제곱에 x-a가 된다. 알파가 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이해했어요? 뭔 얘기인지? 그 다음에 이걸 좀 건너뛰어서 1로 갖고 알파가 되는 저렇게 결정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쟤를 저 상태에서 미분하는 거예요. 근데 미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여기요 어차피 미분해서 4도 0이에요. 근데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그 점이잖아요. 우린 미분 가능성을 볼 때 그 점을 보지 않아요.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쟤를 미분하면 h 플라임 x를 미분하면 즉 f 플라임 이거 필요 없이 그냥 함수 자체에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좌미분 미분하고 되어버리는 거죠. 응. X가 4가 아니더라도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좌미분계에서 우미분계에서 존재하는 거니까요. 왜?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다가 4를 넣어요. 그러면 4마이너스 알파가 뭐가 되는 거예요? 6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알파가 10인 거죠. 그럼 fx가 이렇게 되는 거죠. x-4의 제곱 10이 아니잖아. 뭘 왜 이래? 마이너스 2죠. 일단 얘기 좀 해줘. 자, 이렇게 하면 그럼 끝났어요. 여기 푸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큰 포인트는 뭐냐면 요게 나와야 된다는 거. 요게 나오면 끝나야 돼. 여기서 두 단계를 건너뛴 거예요. 그래서 fx, gx가 다음 함수다 라고 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이 형태를 뜨게 된다고 그 포인트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 다 모아다가 풀어야 돼요. 미분 다 하고 좌미분계에서 우미분계에서 다 구하고 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 중간 과정을 없애기 위해서 요거를 이해해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한 번에 그냥 넘겨서 풀 수 있는 형태라는 얘기죠. 벌써 이런 시기가 오면 안 되는데 몇 시간 수업을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못 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있을까요? 까다로운 게 몇 개 있네요.
질문 없으면 거기 72페이지에 5번인 형태 있잖아요. 이 문제를 잘 기억을 해도 돼요. 거기 유형도. 무슨 얘기냐면 다음에 그래프에 대한 추론인데 몇 차함수 몇 차함수를 결정해놓고 그거에 대한 미분에 대한 그래프를 준다던가 아니면 미분성에 대한 성질을 주고 그 그래프의 성질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게 좀 많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최대치 들고 가면 어차피 활용 문제라서 식만 잘 세우면 되는데 방도능식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미분에 대한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문제들은 생각보다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이건 이제 그래프가 없는 상황에서 두 함수의 곱이라던가 합성이라던가 했을 때 미분성에 대한 얘기를 자꾸 물어보게 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수열할까요? 수열 좀 하고 삼각형의 활용 질문을 받겠습니다.
중요한 건 수행 문제에서 일반항을 주는 문제는 한 1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밖에 없어요. 잘 안 줘요, 일반항을. 아니면 그 관계식을 준다던가, 아니면 수의 라인을 진짜 줘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규칙을 찾는다던가, 이런 문제밖에 없단 말이에요. 보통은 뭐가 나오냐면, 본인들이 알고 있는 이게 나와요. 정하시죠. 이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N과 AN 플러스의 관계. 식을 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일반항을 찾아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또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선수의 그래프 형태의 문제에서 교점의 개수를 AN으로 잡을 거야 라고 해서 우리가 그 AN을 찾아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아요. 시그니처 2회에 보면 거짓말하고 한 3분의 1은 시그마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시그마가 나와요. 풀어본 사람들은 조금 알 수 있긴 하겠지만 되게 많습니다. 시그마 문제. 그러니까 수원만 문제를 만들다 보니 그런 문제들 위주로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에서는 비중이 좀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우리가 수투까지 같이 하고 소통까지 다 같이 하고 나면 알겠지만 다른 문제와 섞었을 때 거리낌이 없는 제일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들이 제일 많은 게 시그마랑 수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얼마만큼 해결하느냐라는 건데 규칙의 덧셈에서 등차수열이라는 걸 배우게 되죠. 자, 일반항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번만 설명을 할게요. A1, A2, A3 이렇게 가서 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임면적인 거죠. N번째 항이라는. 그러니까 일반항이라는 건 이게 뭐냐면 수열이라는 게 수열 알고리즘 규칙성을 찾아서 내 머릿속에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만들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수열 문제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잘 계산해서 풀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안 되어있으면 선생님 할 줄 알잖아요. 1, 3, 5, 7, 9, 점점점점 100번째 숫자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답 안 나오네. 얼마예요? 199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뭐예요? 일반항이 2n-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n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으니까 바로 숫자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럼 만약에 여기가 213이에요. 그럼 몇 번째 숫자예요? 거꾸로. 그렇지.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항을 알면, 저 일반항을 알면 몇 번째 숫자야 라고 하면 바로 튀어나와요. 계속 계산하지 않아도. 거꾸로 이거 몇 번째야 라고 하면 거꾸로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뭐랑 똑같냐면 함수랑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fx가 쟤랑 똑같이 2x-1 이렇게 여기다가 100을 넣으라고요. 이렇게 100을 넣으면 네, 190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함수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계산을 하는 건데, 자, 공차라고 하죠. 공차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더해서 계산을 할 건데요. 만약에 첫 번째가 A고 A 플러스 D다, A 플러스 2D야 라고 하는 이런 규칙. 1일 땐 D가 없고 2일 땐 D가 하나, 3일 땐 D가 두 개. 그래서 N번째일 때는 D가 N-1개 더해진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등차수열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정화식 이런 거. A의 N 플러스 1은 AN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해서 만든 거야. 이런 스타일. 또는 같은 얘기죠.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더니 D더라. 이런 스타일. 이 형태의 문제에 잘 적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얘기는 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A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것 같다. 이런 스타일. 네. 세 번째에서 두 번째 항을 뺀 건 두 번째에서 첫 번째 항을 뺀 것 같다. 이게 항상 일정한 차를 가진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보면 뭐가 보이죠? 그렇죠. 등차 중앙이 보이게 되죠. 이렇게. 이런 스타일.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등차라는 걸 알아듣고 문제를 풀 수 있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으면요 다른 문제의 형태가 오더라도 잘 알아듣고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일반항이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럼 일반항이 되게 빨리 나와요. 그쵸? 보일 거 없어요. 등차수열에서는 일반항 AN이 어떤 형태다라는 거죠? 자, A의 N-1의 D형태면 이게 N에 대한 1차식이면 이렇게 써지거든요. N에 대한 1차식. 그러니까 AN을 만약에 내가 AN 플러스 B라는 일반항 형태를 N에 대해 1차식으로 준다면 얘는 등차수열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앞에 있는 A가 즉 N차의 개수가 등차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여기서 했지만 뭐요? 만약에 세수 A랑 B랑 C가 등차를 이루게 된다 라고 한다면 가운데 항은 앞에 거랑 뒤에 거, 다시 얘기하면 가운데 항은 앞에 거랑 뒤에 거 더해서 반띵한 거랑 같다. 이게 가운데 항의 성질이라고 해서 등차중앙이라는 거죠. 나중에 등차중앙이랑 등비중앙이랑 조화중앙 같은 문제들을 섞어서 3점짜리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조화중앙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조화중앙은 우리가 산술기한,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화평균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조화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역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수열이 하나 있어. 이렇게 무슨 수열인지 모르겠어. 일반화는 못 찾겠어. 근데 얘를 뒤집어 봤어요. 이렇게 역수 뒤집어 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뭐가 돼요? 얘가 증차가 된다고. 그럼 원래 수열 이름이 조화수열이에요. 될까요? 이제 이것도 옛날에 만약 2학년 때라면 선생님이 나 조화수열 안 했는데 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처음 배우면. 근데 3학년이거든요. 근데 조화수열이라는 걸 가르치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수열 자체에서 규칙을 찾을 때 만약에 요한 형태의 문제, 역수해서 등차가 나오는 수열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그냥 일반화 찾는 규칙을 찾는 거니까 그냥 수열 안에 들어가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얘기는. 진짜 어려운 점화식이 아니라면. 그럼 조화수열에서 조화중앙을 만약에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냥 외우지 말고 그냥 찾으세요. 얘가 조화수열이에요. 그러면 뭐라고요?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전체가 등차가 되는 거죠. 그럼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앞에 거랑 뒤에 거 더한 게 같다라는 이 등차중앙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도 문제는 풀린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이제 통분을 하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2분의 B가 뒤집어서 놓게 되고 따라서 B가 A 플러스 C분의 2AC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게 조화중앙이에요. 근데 외울 필요 없다고 해요. 외우지 말고 이것만 기억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적용하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등차수열에서 합으로 넘어가면 자, 합 S에는 이건 안 해도 되죠? 이렇게 거꾸로 더 계산하는 건 안 해도 되죠? 다 알고 계시죠? 아, 안 해도 되지? 분위기가 왜 이러지? 할게요. 자, 일단 수열의 합이라는 얘기를 먼저 하면 수열의 합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 합을 의미해요. 그럼 이 자체도 하나의 수열이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아, S1이야 그러면 첫 번째 항까지, S2야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가 두 번째 항까지, S3야 라고 하면 A1, A2, A3까지 라고 하는 정의되는 수열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떤 수열이 AN으로 오든지 상관없이 SN이라는 건 이런 형태의 수열을 하나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등차랑 등비는 일반항을 줬을 때 그 합이 뭔지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외우 프로비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수열이 왔을 때는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AN을 알면 SN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시그마를 돌려도 되고 아니면 방금 했던 것처럼 공식을 외워도 돼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야죠. 이게 시험 문제에 더 많이 나와요. 어찌 보면 만약에 그래서 내가 SN인데 AN을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겠죠. 첫 번째 항은 S1이에요. 그냥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네, SN에서 SN-1 언제부터요? 두 번째 항부터요. 이렇게 조금 이제 이걸 보여주면 돼요. 정의대로 하면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는 그런 사람 없겠지?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계속 묻혔다가 나중에 계속 이렇게 유통수를 맡게 되니까 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수열이라는 건 번호에 숫자가 들어가는 함수예요. 그죠? 여기다가 n을 결정해주면 그 n에다가 뭘 넣어서 정의한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3이야 그러면 여기까지만 더하면 돼요. 여기가 8이야 8자만 한 가지 더하면 되죠. 그러면 S에 N-1이야 라고 하는 건 N-1학까지 더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숫자들의 번호 같은 걸 헷갈리면 안 돼요, 수열에서는. 그게 이제 제일 좀 까다로운 부분이죠. 개수 센다든가. 여기가 A2, A3 해서 여기가 N-3, 여기가 AN-1이면 이걸 뺐을 때, 즉 SN에서
SM-를 뺐을 때 다 날라가고 AA 되는 거. 대신 두 개는 있어야 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해요. 되실까요? 무슨 얘기지? 그래서 수열의 합에서는 저 파트가 그나마 조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차 수열에서 해야겠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까 분위기가 해야 되는 분위기 좀 바뀌었어요? 자, SM이 등차 수열이라면 이거잖아요. A 더하기 A 플러스 D 더하기 A 플러스 ED 형태를 띄게 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A 플러스 M 마이너스 1의 D 이 형태가 이제 등차 수열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우스가 썼던 방법처럼 전체 합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반대로 쓰잖아요. 이렇게 A 플러스 M 마이너스 1의 D A 플러스 M 마이너스 2의 D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A겠죠. 거꾸로 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했을 때 다 똑같은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2A에 M-2의 D가 몇 개 나온다? N개 나온다. 두 개를 더했을 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SN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분의 N의 2A 플러스 M-1의 D다라는 형태의 문제의 식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할 건데 우리가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요 내신 때는 솔직히 저거를 어떻게든 외우게 하려고 내신 모든 문제집이나 마찬가지로 유형들이 그냥 A가 뭐야, D가 뭔데, N이 뭐일 때 구해 이런 식으로 계산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쪽에 좀 더 치우치게 하고 그건 이제 우리가 다 할 줄 아니까 얘가 무슨 의미일까라는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얘랑 얘랑 더했을 때의 합에 대한 얘기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얘기 나오잖아요. 만약에 어떤 격자점에서 요만큼의 합을 구하고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그럼 이걸 꽉 채워서 다 더한 다음에 반딩하자 그럼 개수가 나온다라는 형태의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설명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에 10개, 여기 8개 줄에 있는 뭐 점의 개수예요. 다 더해서 여기 뭐 2개, 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반대로 여기 0이고 여기 2개, 점점이 해서 10이면 10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다 더한 다음에 반을 나누는 거죠. 이건 되게 쉬운 건데 만약 그런 규칙성이 있는 문제가 접혀풀면에 나왔을 때는 이 방법을 써서 푸는 게 쉽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 이런 개념적인 것들을 까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만 외우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저는 저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첫 항을 놓았어요. 이게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실질적인 데서는 얘가 더 많이 쓰이는데 마지막 항이 L이에요. 그러니까 끝항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끝항이 전액과 D를 빼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뒤집어서 계산하면 여기가 L일 거고 여기가 L-D일 거고 이렇게 가겠거든요. 여기가 A 플러스 D일 거고 여기가 A일 거고 맞아요? 그럼 위아래로 더했을 때 두 배의 SN은 분명 N개의 A 플러스 L개가 될 것이니까 SN이 2분의 N의 A 플러스 L이다 라는 거죠. 특히 개수세거나 뭐의 배수의 합을 구할 때는 얘가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점은 요걸 사용할 건데 여긴 지울게. 요걸 사용할 건데 자 만약에 등차수열의 합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녀석이 있다면 요런 애들이죠. 보세요. 방금 선생님이 SN을 첫 항을 알고 공차를 알고 N을 알 때 식을 구했더니 이거였다는 거예요. 2분의 N의 2A 플러스 M-1의 D 형태를 이렇게 띄게 되죠. 맞아요? 그럼 얘를 아까 선생님이 일반항 AN을 AN 플러스 B 형태로 만들었듯이 저런 형태로 만들었고 얘는 N에 대한 2차 식이 되거든요. 시그마를 한 번 더 그래서 이렇게 되죠. 2분의 D에 N제곱하고 2분의 2A-D의 N 형태가 되고 정리를 한다면 그러니까 얘는 무슨 형태가 되냐면 수열의 합 형태에서 AN의 제곱에 플러스 BN 형태를 띄게 된다는 거죠. N에 대한 2차식 형태. 저 위에랑 같은 N이 아니에요.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또 뭐야? 아 여기 있는 애가 얘랑 같네. 따라서 D는 2A구나라는 사실 하나와 그러니까 그냥 합을 주든 일반항을 주든지 간에 딱 식을 보자마자 공차는 바로 떠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더 편하니까. 그리고 하나는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수결의 합이라는 형태를 2차식인데 이렇게 줬다면 이라는 거예요. 특히 C가 있는 형태. 첫 번째는 여기서처럼 뭐예요? C가 0인 형태죠. C가 없다고 해요. 그럼 얘는 무조건 등차예요. 그냥 등차 수결의 합이에요. 합적인 거에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C가 0이 아닌 케이스에서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신 대비할 때 이 문제가 선수형으로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보자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SN이 이거예요. 뭐 2N 제곱 플러스 3N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기가 편한가? 그냥 해보죠 뭐. 상관없어요. 여기서 첫 번째 항은 S1이니까 1이면 5죠. 이렇게 일반항 AN 계산해볼까요? 선생님이 만든 일이니까 어쩔 수 없죠. SN 빼기 SN-1을 할 거예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계산하면 되잖아요. EN 제곱에 플러스 3에서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이건 N자리에다가 N-1을 집어넣는 거다라고 뭐 이런 걸로 문제 삼진 않겠지. N-1의 제곱에 플러스 3에 N-1 형태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빼보자고요. EN 제곱 플러스 3N이고 마이너스 2N 제곱 마이너스 4N에다가 플러스 2하고 3N 마이너스 3 형태를 쪼개야 돼요. 그럼 똑같은 걸 일단 지우세요. 이렇게. 이렇게. 지워요. 그러면 얘가 4N 플러스 1이라는 일반항이 나오게 되죠. 여기다가 1을 넣으면 5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일반항 A는 4N 플러스 1이라고 적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줄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번에 C가 0이 아닌 케이스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약간 1만 더 얻어요. SN을 이렇게 2N 제곱 플러스 3N이라고 한 것보다 1을 더해봅시다. 이렇게 C가 0이 아닌 케이스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은 S1이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1이 돼서 6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일반항 A에는 자, 똑같이 뺄 거예요. N이 2보다 커 나왔을 때 그럼 이렇게 되게 되잖아요. 2n 제곱에 플러스 3n 플러스 1에서 빼기 2n-1 제곱 3n-1 플러스 1을 빼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똑같아요. 이렇게 돼요. 그럼 빠지는 게 2n 제곱 2n 제곱 3n, 3n, 1, 1 빼니까 여기 똑같이 4n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다가 1 넣으면 6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얘 때문에. 어? 왜냐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항에서는 얘를 계산을 해요. 근데 그 다음 항에서 n을 뺄 때는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얘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말이에요. 원래 얘랑 풀이가 똑같아져요. 그럼 답을 어떻게 적어요?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은 6이야. 근데 a는 4n 플러스 1이야. 언제부터? n이 2보다 커 나올 때부터. 선생님 그럼 이건 내신에서 우리가 서수형을 나온 게 아니니까 전혀 상관없잖아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sn을 줘놓고 이걸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kn부터 10까지 k에 ak 이걸 물어본다고 하면 그냥 4k 플러스 1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풀면 큰일 난다는 얘기라고. 첫 번째 항 따로 쓰고 두 번째 항부터 시그마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면 얘를 나중에 따로 계산하거나 1이라는 얘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걸 그냥 이것만 풀어가지고 일반항 찾아서 집어넣으면 얘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답이 아예 틀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저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등차수열에서 합의 계산에서는 딱 요거 하나만 조심하면 나머지에서 그렇게 되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대신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시그마 넘어갈 때 이렇게 K에 AK 플러스 1이야 아니면 뭐 K에 뭐 A에 3K 마이너스 2야 이런 형태의 문제를 시그마를 풀게 되면 일반항 찾아서 집어넣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함수처럼 그러니까 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열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는 이 정도를 조심하시면 되고요. 등비로 갈까요? 시그마까지 할 수 있을까? 시그마까지 해야 되는데 할 게 많죠? 등비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니까 등비하고 시그마까지는 일단 해보고요. 점화식이랑 그걸 나중에 하는가?
식음원까지는 해야 돼요. 자, 등비수열이에요. 알고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그래서 n 번째 항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등차는 더 하는 거니까 공차를 n-1번 더 하고요. 등비는 곱하는 거니까 공비를 n-1번 곱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건데 방법만 다른 거예요. 그런 규칙적인 것들을 그냥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수계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앞에서 지수계산 같은 게 안 되면 등비에서 되게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많이. 등차에서 수열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일반항 AN이 A 곱하기 R에 N-1이다 라고 결정이 되는 그 일반항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등비에서 지수 문제가 겁나 많이 나와요. 진짜로 많이 나와요. 이번에 아마 시간 시 이별을 풀면 비슷한 문제를 몇 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등비의 일반항이라던가 지수 계산이 안 되면 문제가 좀 꼬일 겁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정화식 같은 경우, 그러니까 관계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냐면 이런 얘기잖아요.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A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서 넘어가는 거야. 또는 비율이란 뜻이기 때문에 나눴을 때 일정한 비율이 나와야 돼 라고 하는 그 패턴으로 간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요. 세 개짜리를 따지면 이거예요.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가 AN 분의 AN 플러스 1이다라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보통에 나중에 가면요. 우리가 이거보다는 이런 형태의 보기를 되게 많이 줘요. 아까 등차도 마찬가지예요. 등비중앙이라든가 등차중앙 형태. 그러니까 숫자를 주지 않겠다는 거죠. R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N과 N 플러스 1, N 플러스 2의 관계식으로 그냥 계속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등비구나 하고 알아듣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여기서도 이제 등비중앙이 나오죠. 대각선 곱하면 똑같으니까 가운데 항의 제곱은 앞에 항과 그 다음 항의 곱으로 나타내진다라는 등비중앙의 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살짝 등비에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러니까 등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수 계산인데요. 노구 계산의 문제도 많이 나와요. 노구 계산에 대한 문제도 나와요. 만약에 일반항 AN이 등비예요. 그럼 이건 기억하셔야죠. 로그 AN은 무슨 수열입니까? 등차가 되죠. 왜요? R. 왜요? 곱하면 더 하니까요. 곱하면 더 하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AN이 2에 N-1이라고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여기다가 로그 AN을 잡았어요. 그럼 얘가 BN이야. 이렇게. 여기 잡았어요. 수열을.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로그 이게 N-1이죠. 그럼 봐요. N-1하고 로그 2가 되는 거예요. 첫 항이 여기고 공비가 공차가 내일 흉차수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시작할 때 이렇게 줘요. 수열. 수열은 보통 집합을 써야죠. 수열. 로그 AN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한다고. 문제가.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때 가서 이거 고민 안 해주잖아. 아, N이 등비네? 이거 주면 등차네라고 받아들이면 문제 풀기가 조금 쉬워진다라는 얘기죠. 경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우리가 이제 신경 쓰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었던 등차 등비에 관련된 얘기는 잘 안 나와요. 계산하는 거, 뭐 관계식 이런 것보다 이걸 가지고서 거기다 뭘 다른 걸 집어넣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형태가 더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수학은 그냥 기본적인 게 되게 쉬우면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등차, 등비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배우에서 문제가 업그레이드 되면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선생님이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등비 수열에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내가 얘기했죠? 세에서 A하고 B하고 C가 등비다라고 하면 가운데 거의 제곱이 AC가 되고, 네, 이거를 보통 꿀마가 들어가요.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
이게 등비중앙입니다. 그래서 등차중앙, 등비중앙, 조화중앙이라는 세 가지를 배워서 그 세 가지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 나중에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연산기 바로 이놈의 등비수열의 합인데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등기문제는 지수문제가 진짜 드럽게 많이 나오니까 연습을 많이 해놓으세요. 그냥 대충 뭐 계산 잘하겠지라는 것보다는요. 자, SM 뭐죠? 이거잖아요. A, AR, AR의 제곱 이렇게 가죠. 그래서 AR의 M-2 더하기 AR의 M-2 이 상태예요. 근데 얘는 거꾸로 더한다고 같아지지 않잖아요. 등비는. 그래서 무슨 짓을 하죠? R을 곱하죠. 그래서 AR 차수가 한 가지 옆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되죠. M-2 AR의 M-1 AR의 N 제곱 이렇게 되죠. 이게 옆으로 한 가지 밀려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똑같으니까 빼버리죠. 그래서 1-R의 SN이 A 빼기 A 곱하기 R의 N 제곱이 되는 형태가 되고 이것도 A로 묶으면 1-R의 N 제곱이 되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등비수열의 합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무턱대고 우리는 항상 어 그래 등비수열이면 1-R 분의 A의 1-R의 N제곱이야 쓰면 R-1 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형태야 라고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R이 1이 아닐 때라는 거예요. 문제는 공비 안에 미지수가 들어가는 함수가 들어가거나 X가 들어가거나 이럴 때 항상 R이 1이냐 그 공비가 1이냐 1이 아니냐를 결정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그냥 풀어버리면 아예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두 개인데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R이 만약에 1이면 원래 문제로 돌아왔죠. 여기 0이고 여기 0이니까 원래 문제로 돌아와서 뭐예요? 네. NA가 된다라는 요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다들 조심해 있죠 지금. 그죠? 다 아는 거라서 그런 거지. 혹시나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등비수열의 합에서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기가 항상 N-1이 끝나면 여기가 N이라는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왜요? 여기는 개수예요. 여기 항이 몇 개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끝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여기 집었잖아요. 저기가 N-1이 돼요. 첫 항이 L이 아니 되고요. 그러니까 첫 항이랑 끝번호가 아니라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를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항상 여기다가 뭐 N이나 N-1 이렇게 집어넣으면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기억해요. 원래 유명한 문제잖아요. 만약에 S3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S6이 나와 있으면 우리는 S9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등비수열에서.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S3. 이건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이건 이거죠. R의 세제곱 빼기 1 분의 A의 R의 R-1이죠. 세제곱 빼기 1. 이런 형태가 되죠. 약분하지 말고요. 얘가 얼마인지 나왔어요. 그러면 S6을 계산할 때요. A의 R의 6제곱 빼기 1 형태가 되죠.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인지 알면 얘는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또 우리가 S9를 알게 되면 얘를 구한다고 하면 9 빼기 1이 되니까 얘가 R-1에 A의 R의 3제곱 빼기 1하고 R의 6제곱, R의 4제곱 플러스 1 계산하면 얘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되게 그냥 일반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S의 L을 알고 S의 EN을 알면 S의 3N이라던가 S의 4N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요? 등비에서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뭘 사용하는 거예요? 곱셈공식의 변형. 곱셈공식, 인수분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의 문제 스타일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겁나 중요한 게 하나 나오잖아요. 등비수열 활용이라고 해서 지수 계산하는 거. 원리학기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잠깐 쉬었다 합시다. 원리학기 해야 되나? 자, 등비수열 합도요. 아까 우리 등차해석의 성질이 있듯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S
xn을 할 때 an을 구하는 방법에서 첫 번째 항이 s1이고 n번째 항이 sn에서 sn-1을 빼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무슨 형태냐? 여기서 sn의 형태를 하나 가져올게요. sn은 이렇게 되죠. 쓰기 하나만. r이 1이 아닐 때 a의 r의 n제곱 빼기 1 형태죠.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r-1분의 a하고 r의 n제곱 이렇게 하고 빼기 r-1분의 1 이 형태가 되거든요. 아, a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가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sn을 구했을 때 등기수열은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a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등기수열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sn이 a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b 형태를 띌 때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 되기 위한 조건을 쓰라고 하면 a 더하기 b가 0이어야지만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런 문제가 나오긴 해요. 점중 등비수열의 합인 것은 아닌 것은 합이 되게 하는 뭐 k를 구한다 마지막에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걸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해볼게요. 만약에 sn이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b 형태 그럼 진짜 해보자고요. 첫 번째 s1은 a1 s1 그럼 ar 더하기 b죠. 그냥 주세요. 킵. 그 다음에 일반항 an을 계산했을 때 sn 빼기 sn-1이잖아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럴 때 얘가 AR의 n제곱 플러스 b일 거고요. 빼기 AR의 n-1제곱 플러스 b 형태를 띌 것 같아요. 이렇게. b는 어차피 사라질 거고, 지수 계산에서는 작은 참수를 묶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A하고 R의 n-1제곱하고 R-1 이렇게 돼요. 아니면, 그냥 쓰세요. A하고 R의 n제곱 마이너스 A, R의 n-1.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거 뭘 해야 되죠? 여기다가 1을 넣어서 얘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예요. 여기다가 1을 넣어요. 그러면 지울게. 자, 다음 거니까 여기. 여기다가 1을 넣으면 A 뭐냐? AR 빼기 A가 됩니다. 얘가 얘랑 붙으려면 네. B가 마이너스 A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걸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우린 요것만 기억을 하면 등비수열의 합 형태를 기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의 형태와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를 꼭 기억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를 좀 해보죠. 내가 선생님 한번 프린트 해준 게 시그마까지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안 해준 것 같은데 좀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시그마예요. 뭐, 많이들 사람마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나온 녀석이라서, 눈 뜨시고요. 왜 이렇게 놀아? 뭐, 풀 줄은 당연히 알아야 돼. 계산하는 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특별 케이스가 좀 있죠. 일단 시그마는, 이렇게 쓰죠. 요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 알게 되면 sn이라고 하죠. 근데 그냥 sn을 쓰면 되지 시그마를 왜 씁니까? 라는 형태가 된다면 sn은 등차등비 빼고는 솔직히 우리가 공식을 외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매번 할 때마다 공식을 외워요? 숫자가 바뀔 때마다, 문자가 바뀔 때마다, 일반항이 바뀔 때마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n차, n차, 3차, 2차, 3차까지 나올 수 있는 an에 대한 일반항에서 시그마를 돌려서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수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 있는 문자가 우리 입장에서는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마에 영향을 주는 건 무조건 이 문자예요. 그죠? 얘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문자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문자를 주면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수열도 그래요. AN으로 주면 겁나 잘 풀어요. 근데 뭐 TN이라던가 뭐 YN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형태의 BN이라던가 CN 이 형태는 잘 푸는데 형태를 조금씩만 바꾸면 못 풀어요. 그리고 저게 N이 아니라 M이다 뭐 K다
이 상태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맞겠지? 그래서 여기가 K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가 시작번호고요. 여기가 끝번호고 들어가는 순서는 자연수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시작번호부터 끝번호까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 넣고 시그마 더하라라는 거죠.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걸 구하는 걸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일반적 A는 과연 잘 구해서 저기다가 집어넣고 시그마를 잘 계산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차이점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의 2K예요. 얘랑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의 AK가 있어요. 같아요? 당연히 다르죠. 위에 건 뭐예요? 짝수 번호만.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그래서 A의 2N까지. 밑에는 그냥 나눴어요. A1, A2, A3, A2N까지. 그래서 전혀 다른 형태의 문제. 그러니까 저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한테 시그마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공식 세 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예요. 그냥 1 더하기, 다 아는 거죠. 3 더하기, 해서 N까지. 그리고 2분의 N에 N 플러스. 등차수를 하고 계산하면 되죠. 맨 앞에 범위도 있고 N개. 이런 형식으로. 왜 이렇게 못따라 다들 줘라? 너무 쉬운 거 해서 그래요? 자, K1부터 N까지의 K제곱이에요. 얘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점점점 해서 N제곱까지. 혹시 모르니까 이걸 잠깐만 빨리 증명할게.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예정이죠. 저걸 잠깐만 증명을 하면 그냥 방법만 지루하니까. 자, 이걸 쓰죠. K는 1부터 N까지의 K 플러스 1제곱에서, 아니, 3제곱에서 K 3제곱을 뺄 거예요. 혹시나 빈칸 넣기가 나올까봐 하는 거예요. 원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니까요. 자, 이걸 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 집어넣어요. 진짜로. 1번. 실제로 잘 듣습니다. 1 넣으면 2의 3제곱 빼기 1의 3제곱. 이렇게. 2 넣으면 3의 3제곱 빼기 2의 3제곱. 3 넣으면 4의 3제곱 빼기 3의 3제곱. 이렇게. 엄청. 어디까지냐면 n 플러스 1의 3제곱에서 n의 3제곱 이런 형태가 되죠. 근데 이게 지워지잖아요. 그죠?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계산하고 나면 얘가 남죠. n 플러스 1의 3제곱에서 1이 남기 때문에 n의 3제곱에 3n 제곱에 플러스 3n이 될 겁니다.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죠. 이거 설명을 하니까 시그마 K1부터 N까지의 AK 플러스 마이너스 BK 각자 써도 상관없죠. 이렇게 여기 설명 안 할게요. 이건 다 알 테니까 N까지의 AK 더하기 빼기 시그마 K1부터 N까지의 BK 이러면 돼. 그죠?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질인데 K1부터 N까지의 C를 곱해도 그 C가 바깥으로 나가도 된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그럼? 시그마 K1부터 N까지의 C 뭐예요? C가 N개에 있다. 그죠? 이게 상수가 아니라 다른 문자라도 상관없는 거죠. 그 문자가 N개에 더해지는 거니까. 그쵸? 시그마는 K만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얘를 풀면 이렇게 되잖아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K3제곱에서 K3제곱 뺐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되죠. K제곱에다가 3K제곱에다가 더하기 3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그럼 얘를 3을 끄집어내고 K1부터 N까지의 K제곱과 3을 끄집어내고 시그마 K1부터 N까지의 K에다가 플러스 N을 계산하면 되겠죠.